안녕하세요. 3년 전보다 싸게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쏟아진 급매물이 집값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이에 대한 그냥 저의 개소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3년만 지난다.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집값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23년, 24년, 25년 지나면 주택 구입 부담지수 현재 200이던 게100 이하로 내려갈 걸로 예상합니다. 이미 지금 6% 금리에 영끌한 사람들이 사학 대출해 가지고 320만 원, 330만 원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 돼서 9%가 되면 그냥 420만 원, 410만 원, 420만 원 내게 되죠. 미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죠. 사학 빌려서 원리금으로 400만 원씩 내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 제대로 못 삽니다. 미칩니다. 매달 3,400만 원씩 내놔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버틸 수 있을까요? 대략 한 2, 3년 지나면 터져 나옵니다. 문제가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난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죠. 급한 사람부터 내놨는데 안 팔리면 계속 내리는 거죠, 계속.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면서 봅니다. 가격이 적혀 있는 게 얼마인지 보거든요. 한 작년 이맘때 가격이 20억, 21억이었어요. 지금 얼마까지 돼 있냐면 한 14억 5천까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뭐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기준으로 24억, 23억 적혀 있던 게 지금 바깥에 붙어 있는 거는 뭐 18억, 뭐 17억 5천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저거 1억 깎는 게 2억 깎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이래저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기준 8억대였던 게 지금 16억대면 그래도 두배번거 아니냐? 맞습니다. 두배번 겁니다. 네. 그렇게 팔아낸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9억, 20억에 샀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왜? 앞으로 반이하 더 떨어질 거기 때문이죠. 뭐 잠실에 엘리트라 그래가지고 엘스, 트리즘, 레이크팰리스 뭐 지금 뭐 18억, 17억, 16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과 2016년, 2015년 이럴 때뭐 8억대, 9억대 하던 곳이죠. 이미 반으로 내려갈 여지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잊어버릴까요? 생각을 잊어버릴 겁니다. 3년만 지나 보십시오. 집값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전부 다 반토막이 나 있을 거다. 거품들이 대거 꺼져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2019년에서 22년 상반기까지 60대, 70대가 다 팔고 2030들이 샀답니다. 미친 거죠. 자산시장에, 뭐, 2030들이 다 정신들이 나갔죠. 도대체 어떻게 유튜브 말만 믿고 그렇게 사냐라는 거죠. 무모하게.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살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샀다라는 거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걸려들었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누굴 탓하겠어요? 탓할 데도 없습니다. 사대본들 어떻게겠습니까? 이번에 하우스포 20대, 30대들 중에서 10명 중에 5명이 영끌했답니다. 빠져나오겠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그들은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파탄났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1억도 큰돈인데 이번에 4억 5억씩 빌렸습니다.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부자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꼬드겠죠.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움직여야지 한 방에 뭘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개판된 거죠.
저금 리가 양쪽 안화를 부르고 투자할 욕하고 자산시장에 투기할 금하고 게다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고 양적 긴축이 생기고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이 산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그들이 몰라가는 거죠. 지금 유튜브 보면 알바라고 무지하게 얘기 나옵니다. 투자라고도 엄청나게 나오죠.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온다고 온 사방에서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년, 5년, 6년 경제 위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래저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지죠. 시약자주의 채무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더 심해지죠. 이래저래 가상금리를 물어야 되는 차주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또 벌어질 것 같답니다. 중국이 먼저 할지 일본이 먼저 할지 아니면 한국이 먼저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일본이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충격이죠.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벌어진다라는 거죠. 금융위기는. 아무리 정신승리를 얘기해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의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엄청날 겁니다. 비디역 사먹은 보통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빚내고 산다. 이런 말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절대로 위안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던 1994년하고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고금리 리스크를 내년부터는 대출자에게 떠넘길 겁니다. 이자를 사실상 10% 이상 부담해야 됩니다. 금리 5% 6% 내던 거, 이자 내던 거 2023년 되면 10%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12%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도 몰랐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온갖 기득권들과 나라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해집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계속 이길 거고 선구와 부자 빌미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은 사냥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소비노예, 금융부채노예 되라고 조장했던 그들이 아마 악마들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권들은 무서운 집단입니다. 앞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이 뒤통수 맞고 무너질 것임을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